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예준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네. 저희가 크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1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양선도 같은 그 신팬티인데요. 네. 최민석 선수가 그 허리띠에 그 까만색으로 지금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첫 코너고요. 코너에는 노삼영. 10라운드까지 두 선수들이 이제 10라운드를 가기 때문에 역시 각 라운드별로의 그런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 최민석 선수 아주 화이팅이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네. 랩토. 최민석. 조금 그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 빨리 좀 힘을 좀 빼줘야 되겠고요. 최민석 선수 지금 물론 초반이지만은 아주 뭐 기본기도 좋아요. 네. 네. 노삼영 선수는 뭐 그 빠르기도 알려진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랩토 라이토. 네. 최민석. 적극적인 대신데요. 그렇지, 아무래도 도전자다 보니까 좀 적극성을 띄워야 되겠죠. 예. 네. 자, 랩트 라이팅. 자, 거를 살짝 벌려놓고 있는 노삼이야. 자, 조심스럽게 다섯 명. 랩트 라이팅, 랩트! 네, 화이팅! 네. 최민석. 최민석 선수가 지금 조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요. 예. 자, 더블제.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노삼이야. 그렇죠. 네, 노삼영 선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리치가 좀 길기 때문에요. 예. 저런 왼손잡을 많이 던져줘야죠. 네. 아, 와이트 빠져갑니다. 왼쪽 갑니다. 아, 최민석. 면밀하게 두 선수의 장단점이 다 파악이 돼 있고요. 그렇죠. 뭐 양 선수는 뭐 너무 예. 그 상대를 잘 알고 장단점을 너무 잘 아는 선수죠. 네. 최민석 선수는 아무래도 노삼영 선수를 상대함에 있어서 초반부터 좀 밀고 나가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좀 세우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노삼영 선수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 최민석 선수처럼 저렇게 연타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올라온 그런 최민석 선수입니다. 화이트! 한골 화이트! 최민석! 네. 타운입니다. 타운! 네. 자, 최민석이. 네. 챔피언에게 먼저 다운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큰 충격을 받은 그런 펀치는 아니었는데요. 예. 그 다운과 동생 그 중심을 잃다 보니까 지금 그 어차피 그 이광호 심판이 그 다운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큰 충격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노삼영 선수로서는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렇죠. 상황이 기분 나쁘죠. 예. 네. 자, 최민석. 자, 좀 더 거칠게 들어갑니다. 레프트, 라이팅. 딱 노삼영. 네. 떨어지면서 라이트 작게 최민석 아주 그 화이팅이 좋아요 최민석 네. 선수 자 라이트 자 원투 갑니다 랩투 자 랩팅 돌아서고요 자 동시 펀치 자 라이팅 자 클린치 최민석 네. 네. 타이틀 매치 뭐 최민석 선수 입장에서는 뭐 예. 계속 몰아붙이는 공격 1변도로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2라운드 자 지금 카바링이 많이 올라와 있죠 예. 노삼영 선수 일단 노삼영 선수로서는 2라운드 좀 마대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랩진 숙이면서 랩진 가볍게 누르는 노삼영. 아, 그렇죠. 재밌는 거 맞잖아요. 카운터 펀치가 있습니다. 랩진. 지금 저런 그 부딪히는 상황이 지금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예. 그 때문에 양 선수는 버팅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랩틴. 랩토. 깊은데요? 네. 지금 노삼영 선수가 원래 스타일이 아웃복싱 스타일 아닙니까? 네. 근데 2라운드에서는 그 1라운드에 다운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노삼영 선수가 그 최민석 선수가 몰고 있죠, 지금. 예. 랩틴. 네. 노삼영 오른쪽 스트레이트 좋았는데요. 예. 조금 살짝 빗나간 그런 주먹이었습니다. 어떤 노려봤던 노삼영. 네, 노삼영 선수는 그 빠른 발이 있기 때문에 왼손 잽을 좀 많이 주면서 연타 공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투. 아, 지금 부딪혔어요. 네. 슬립이고요.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뒤에서 봤지만은 그 버팅에 이어서 지금 그 좀 그 딱 저 그 슬립이 된 것 같거든요. 예.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릭. 자 다시 박스. 자 노선영 선수가 지금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죠. 예.
우리 최민석 선수도 좀 그 1라운드 때처럼 좀 자발적인 공격이 좀 필요하죠. 아, 라이트 깊었습니다만은 일단 덩킹으로 풀어가고 있는 최민석. 자, 랩톤. 자, 일단 뭐 최민석 선수로서는 이제 붙어야 펀치가 나오지 그렇죠. 않겠어요? 자, 랩톤에 피해갑니다. 최민석. 네, 최민석 선수가 3승 중에 2KO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먹이 툭툭 내 던지는 주먹이라도 좀 묵직하게 보이네요. 네. 들어가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은 최민석인데요. 한번 다운 뺏기고 난 이후에 노사명 선수가 거리에 좀 더 타이트해줬어요. 그렇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민석. 자, 레프트 빗나가고요. 자, 레프트 레프트. 클린치 최민석. 자, 1라운드에서는 노사명 선수가 그 다운 한 차례 됐고요. 예. 2라운드에서는 조금 그 우상한 그 라운드를 펼쳤어요. 노사명 네. 선수가. 이제 3라운드 들어갑니다. 최민석 선수의 이제 경기 운영이 좀 더 중요해지는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자, 다운째 left to right 들어다 카운터 펀치 좋았어요. 예. 노사명 선수. 자, 최민석 선수도 조금 이제 공격을 좀 그 해줘야 되는데요. 네. 네. 지금 최민석 선수는 노사명 선수가 원투를 칠 때요. 숙이면서 그 받아치는 그 오른손 훅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자, 라이트 랩치. 자, 클린치. 아무래도 링의 경험이 많은 그 노사명 선수가 그 라운드가 가면 갈수록 좀 우세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노사명 선수 이제 12번째 매치, 최민석 선수 7번째 매치. 자, 랩트. 자, 랩트. 가볍게 두드려 보는 최민석.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맞춰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랩트. 이게 최민석 선수로서는 1라운드는 좀 먹혀드렸었는데. 그렇죠. 자, 랩트. 자, 이제 끼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있는 이니건 스파인데요. 예. 자, 화이팅. 네, 옆에서 접근 지도하고 있는 최민석. 자, 레프트 쉽. 자, 원통. 네. 자, 이게 밀고 들어가는 노사명. 자, 레프트 파킹. 자, 화이팅. 자, 순간적인 펀치가 날카로운 최민석 선수입니다. 단발로 치는 펀치가 굉장히 날카롭죠. 예. 남루토! 아, 최민석. 와, 두 선수들은 네, 진짜 예, 버팅을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남루토! 네, 제대로 맞았어요. 네, 자, 살짝 흔들리는 최민석인데요. 루토 갑니다. 네, 지금 충격 받았습니다. 네, 최민석 선수. 루토! 흔들렸습니다. 몰렸습니다. 자, 노사명. 루토! 네, 털어. 자, 지금 들어갔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 두 차례에 걸친 그 카운터블로 굉장히 좋은 걸 맞췄어요. 네, 살짝 흔들렸던 최민석 선수가 지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예. 자, 지금 잡는다 그래서 이제 파울을 줬죠. 최민석 선수에게. 예. 지금 또 충격도 받고. 그렇죠. 또 일정 긴장까지 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살짝 흔들리는 최민석. 아,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3라운드. 아주 그 좋은 펀치, 두 차례 네. 공격 아주 좋았어요, 노사명 선수. 아주 원투 스트레이트 제대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아, 들어가고, 네. 자, 랩트 짧게, 최민석. 노사명, 그리고 경기가 업통, 업통. 라운드에 공을 이었습니다. 자, 최민석 선수, 이번 4라운드 굉장히 그 노사명 선수 입장에서는 4라운드에 결판을 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왔을 텐데요. 네. 네. 4라운드. 노사명 선수는 지금 본인의 신장이나 리치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브라톤! 네, 뒤로 살짝 물러나는 최민석. 아주 그 단발로 뻗는 스트레이트. 브라톤! 자, 라이트 충격이 있습니다. 자, 랩트, 라이트. 살짝 떨어뜨려 놓고요. 자, 랩트. 랩트. 노사명 선수가 그 챔피언답게 지금 예. 라운드로 잘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랩트. 또 최민석 선수도 만만치 않은 그런 그 도전자인데요. 네. 일단은 3라운드에 좀 균형을 좀 잃어버린
그 노사명 선수에게 좀 그 유리한 유리하게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 지금 최민석 선수는 충격이 조금 누적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체력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 노사명 조금씩 전진 스텝. 자, 렛츠 통. 좁아지는 노사명 렛츠. 갈수록 지금 노사명 선수는 경기 운영을 상당히 까다롭게 그렇죠. 만들어주고 있죠. 네. 일단은 뭐 3라운드 약세를 봤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그 자신을 자신감을 붙은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네, 깊습니다. 네. 나르테. 아, 최민석 선수를 계속해서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르테. 나르토. 파티. 최민석 선수도 들리지 않아요. 네. 최민석 같이 나갑니다. 나르테. 나르토. 턴에서 노사명 클래칭 화이팅 나무토 들어왔습니다. 중에서 나무토 순수하게 노사명 중에서 같이 버티는데요. 턴에 화이팅 중에서 최민석 선수 아주 중에서 나무토 잘 몰아붙이고 있는데 화이팅 노사명 링에 계속 붙어있습니다. 화이팅 최민석 이번에도 또 걸렸죠 노사명 선수. 자 정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그럼요. 네 최민석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좀 거칠게 지금 네.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 충격을 많이 줬어요. 최민석. 러프제. 점수를 걸어드리고 있는 최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민석 선수. 그 이전에 있던 그런 경기를 경기보다도 굉장히 그 준비가 네. 많이 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무채. 네. 지금도 카운트에 걸렸어요. 최민석 선수. 나무채. 네. 나클린채. 최민석. 아, 아주 강렬해지고 있는데요. 네, 네 1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아, 러프제. 자, 밀고 갑니다. 노사명. 네, 이제 5라운드. 절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4라운드에서는 노사명 선수가 그 끝내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최민석 선수가 네. 아주 공격력이 좋았죠. 네. 자, 이번에 노사명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숙이면서. 아, 맞았어요. 네. 나무트 살짝 흔들렸습니다. 최민석. 나무토. 네. 다시 반격 들어갑니다. 최민석. 네. 노사명 선수가 그 가격하는 게 네. 굉장히 그 신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접근전. 자, 파티. 자, 최민석 선수 지금 네. 그 충격은 받았어요. 자, 원투로. 자, 버티고 있는 최민석. 자, 클린칭. 자 이번에도 시작되면서 노사명 선수 거칠게 들어갑니다. 네. 자 렛츠. 자 원투로 가볍게 맞추지 못하고 있는 네. 최민석 선수인데요. 노사명 선수가 좀 왼손으로 좀 많이 던져줬으면 네. 좋겠는데요. 커피에 갑니다. 원투로 네. 갑니다. 그리고 정확한 펀치를 그 쏟아보려고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지금 펀치 나오는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네. 나무토. 자, 레프트 투어 봤습니다. 와, 너무 빙 좋았어요. 네, 빙 네. 좋았죠. 예. 자, 라이팅. 자, 파기. 자, 파기. 라이팅. 자, 라이팅. 밀고 들어가는 노사명. 최민석의 반격. 이제 중반전의 5라운드인데. 네. 라프팅. 일단 많은 힘을 좀 쏟아부었고요. 네. 라프 아, 좋았어요. 네. 지금 따블 공격. 최민석 선수의 그 배를 때리면서 그 네. 턱으로 이어지는 그런 따블 공격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자, 레이팅. 자, 라프팅. 아무래도 한국 타이틀전이기 때문에 네. 양 선수가 전혀 그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동양 챔피언이나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한국 타이틀을 이렇게 거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한샵 한샵이 한 경기가 그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한 경기들인데. 10라운드까지 일단 각 라운드별로의 체력 분배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랩토 갑니다. 랩토. 네, 강하게. 자, 랩토. 랩토. 끝나가고요. 다시 노사면. 좋아요. 네, 최민석 선수. 자, 파티. 자, 랩토 혹 짧게. 화이팅. 자, 화이팅. 끝나갑니다. 자, 화이팅 스프린트. 자, 파티. 자, 화이팅 혹. 자,
네, 최민 선수의 연타 공격이 좋았는데 오른손은 조금 그 오픈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공간 예. 조금 그 불리함이 있었는데 골 안에 들어가면 그 자신감을 많이 그 갖고 있는 그 김예준 예. 선수인데요. 자 이제 6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체력 분배가 아주 중요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최민석 선수 입장에서도 8라운드, 10라운드를 처음 그 뛰는 그러한 예. 경기이기 때문에요. 그 심안배가 어떻게 된다 좀 궁금하고요. 네. 라운드로 짧게 돌아서는 최민석. 들여다보는데요. 브레이티 먼저 밀고 들어갑니다. 노삼이. 네, 지금도 좋은 카운터가 적중이 되는데. 브레이티 다운톤 최민석. 뭐 정확한 펀치는 최민석 선수가 많이 그 허용을 했지만은 네. 최민석 선수의 그 공격력도 아주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발톡 네. 밀고 들어갑니다. 노삼이요. 다발트 랩트 짧게. 라이트. 네. 노삼이 선수의 카운터 펀치가 있기 때문에 최민석 선수가 쉽게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5라운드까지의 점수 말씀드립니다. 47대 46 노선영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노선영 선수가 네. 중간 평가에서는 근소하게 앞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점 3점을 밀고 네. 있는 노선영 선수인데요. 예. 자, 발톱! 네. 노선영. 차곡차곡 펀치 횟수를 쌓아올리고 있는 노선영입니다. 자, 레이팅. 지금 그 최민석 선수 이렇게 그 화이팅이 좋은 그런 예. 선수인데요. 예. 우리 선수들이 위빙이 없어요. 네. 예. 상체를 많이 이제 움직여주면서 상대를 몰아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너무 그 직선으로 꼭 그것이 서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카운터를 좀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바디, 다운트 짧게 가볍게 최민석. 다 브레이크. 다운트. 이렇게. 다 브레이크 큽니다. 네. 오 버팅이가 네, 노브로로 지금 허용을 한 예. 모양인데요. 지금 노사명 선수나 최민석 선수가 그 왼쪽 눈대가 지금 찢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 버팅에 의한 부상인데요. 그것은 네. 아, 출혈이 깊습니다. 왼쪽 눈썹 아래가 좀 상처가 좀 깊어 네. 보이는데요. 지금 양쪽 선수가 그 왼쪽 눈 언저리가 지금 찢어진 상태인데요. 예. 지금 그 상처는 네. 예. 경기를 수행하지 않을 정도 뭐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동시에 지금 출혈이 있습니다. 최민석 선수와 노삼영 선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강렬했어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두 선수가 이제 공격을 앞세워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이제 버팅이 일어나는 그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네. 나만 투록합니다. 자, 클린치, 업컷, 올려치는 노삼이요. 네, 저런 거는 클린치 했을 때는 그 예. 쓸데없는 힘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 다시 들어갑니다. 최민석, 첫 클린치도 노삼이요. 백스테도 들여다보고 있는 노삼이요. 자, 화이팅! 자, 화이팅! 돌아섭니다. 달라붙지. 자, 원투! 네. 빠지는 노삼이요. 자, 화이팅! 빛나갑니다. 아, 최민석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예. 네. 아주 제가 지금까지 그 경기를 지켜본 것 중에 네. 오늘 가장 그 잘 싸우는 그런 최민석 선수가 보지가 있는데. 네. 자, 라이트. 자, 라이트 갑니다. 노삼이요. 다부터. 그냥 하면 안 되죠. 아, 올렸어요. 라이트. 라이트 연타. 다부터 들어갈 때 공 올렸습니다. 같은데요. 네, 어드바이스를 보치고 네. 있는데요. 아, 수건을 아, 던졌어요. 네. 예. 지금 상처도 좀 깊고요. 최민석 선수. 지금 점수에서도 많이 좀 뒤쳐지고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네, 3대 0으로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예. 뭐 세컨 측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점수도 회복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없고 선수의 그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경기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출혈도 네. 좀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 자체도 지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고 네. 많았습니다. 아, 최민석 선수 노삼영 챔피언을 상대로 해서 초반부터 아주 좋은 전략을 짜고 나왔는데 네, 말이죠. 양 선수 그 아주 그 난타 TKO 승이죠. 예. 기권을 하고 마는 최민석 선수. 아,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아, 오늘 예. 네, 경기 최민석 선수 아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노삼영 선수의 방어전 성공이에요. 우리 노삼영
선수의 2차 방어 성공하는 노상민 선수죠. 예. 끝났습니다. 양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민석 선수도 이제 뭐 경험만 좀 쌓게 되면은요. 예. 앞으로 뭐 세계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투지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노상명 선수도 초반 라운드에는 약간의 좀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그 카운터를 맞고 다운까지 당했던 노상명 네.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 이후부터는 아주 경기 운영을 잘했습니다. 아, 정말 네. 대단한 1라운드 비케어스를 끌어내는 노상명 선수 KBF 한국페어 타이틀 매치에서 1차 버전 성공. 아, 본인의 벨트를 그대로 지켜냅니다.